약 660제곱미터, 그러니까 총 2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유럽 상추를 키워내고 있는 승종 씨와 시윤 씨 부부. 유럽 상추는 일반 상추보다 아삭하고 부드러워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물인데요. 그런데 승종 씨, 아침부터 웬 믹서기인가요? 쿠키들은 이렇게 사료를 갈아가지고 이겨서 떡밥처럼 해서 밥을 주고 있거든요.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승종 씨 부부. 그렇다 보니 부부에게 물고기는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요. 구피뿐만 아니라 비단잉어와 향어 등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물을 순환시켜 유럽 상추들을 키워내고 있답니다. 씻지도 못했어요. 보통 물고기 밥 주고 여기 와서 씻습니다. 물고기가 먼저예요? 물고기가 먼저입니다. 아쿠아포닉스 농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고기. 화학 비료나 농약이 아닌 물고기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수경 형태로 상추가 자라게 되는 건데요. 그야말로 완벽한 친환경 농법 중 하나입니다. 파종을 해서 모종을 옮겨 심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배워 실천하는 승종 씨.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친환경 농법이라는 매력에 쏙 반했다네요. 어느덧 아내 시윤 씨도 투입됐는데요. 왜 나는 그런 거 없어? 어? 왜 나는 그런 거 없어? 아내 흘러달렸다. 아 이거 너무 큰디? 어, 쓸 수 없지. 무겁더라고. 너무 무겁더라고. 아이고. 그동안은 아이들이 어려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윤 씨.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. 됐어, 잘 세야 돼. 잘못되면 집에 가서 또 상추 먹는다. 알았어. 이거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구나. 아, 딱 멀리도 있네. 이런 게 맨날 허리 아프다구나. 수확 작업부터 쉽지 않은 시윤 씨. 집에. 이건 배추인데요, 그냥. 헐. 거의 500g 넘는다 이거 지금. 이거 하나에? 어. 사는 사람은 적었다 근데 똑같은 가격에 큰 거 먹는 거잖아. 집에. 12. 12. 아따. 확실하지? 그래. 아니면 다 하고 부족하면 네가 잘라와야 돼? 12, 13. 남을 것 같은데. 14. 너나 먹어. 할머니도 드리고. 세상 쿨한 시윤 씨. 저 내려봐. 수확을 마친 후 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. 원한다면 그것도 아, 신고 가. 아, 아.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. 똑바로 안 하냐? 그렇지? 어? 여러분,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잖아요. 자제하라고.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은다고? 네. 미안하네. 알았어. 여기 좀 빨리 먹자. 중앙에 뭐라네, 진짜. 칼도 좀 떴으면. 아니 일단 누운 거지. 아, 집에 간다. 친환경 상품이라 세척도 간단. 시들지 않게 물을 뿌려주기만 하면 끝.